그냥 중국인들은 간단하대요. 이 아파트 동이 얼마예요? 동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의 땅사랑은 제가 그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탑입니다. 그 이유가 본인들이 알아요. 땅만큼 가장 확실한 투자가 없다. 땅만큼. 중국인들은. 그 이유가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네. 차이나타운입니다. 네. 네. 혹시 부익남님도 해외 부동산도 많이 공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를 딱 보시면 그 동네에 그 나라에 제일 비싼 땅 언저리에 차이나타운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 차이나타운 어디 있나요? 뭐, 명동이잖아요. 제 평당 1억 이상 된다는 그 명동이 차이나타운이었어요. 그걸 우리나라는 강제로 그렇죠. 예전에 예. 화교 막 맞아요. 이런 거 없애버렸잖아요. 예. 거의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발본 세워놓은 한 유일한 네. 나라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드니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시드니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많은 이런 어떤 개발을 막 시작한 그 도시에는 인부들이 필요했고 네. 특히 금광에서 일할 인부들이나 단순 노역들이 필요해서 많은 중국인들을 이민으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금광업자들이나 그 중국인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저 중국인들에게 월급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그에서도 가끔 나쁜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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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똑같은 네. 거죠. 그런데 중국 애들한테 월급도 안 준다 그러면 뭔가 태업을 하거나 저놈들이 일 안 할 것 같으니까 야 내가 월급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줬는데 네. 저기 저 사막 저 땅 저 네 거야 그리고 저기 저기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저 땅 네 거야 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인들도 고민을 했다가 많은 중국인들이 그거는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럼 저건 이제 제 땅입니다. 네. 그때 그분들의 생각은 저거 맨날 홍수 나서 저 넘쳐흐르는 저 땅을 제가 가져서 뭐 하려고 아니 사인해줄게 그래 그래 네 거다 이렇게 해주고 저기 사막 저기 아유 아무 네. 뭐 시무도 안 나는 저걸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다 사인해줬어요. 네. 그런데 항상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커지잖아요. 팽창하죠. 강북에만 있던 어떤 금광업자가 네. 강남 맨날 저 비 오면 무밭 대추밭을 줬구나. 네. 그냥 준 거예요. 그 늪지대 같은 거. 네. 그랬더니 그게 대치동이 되고 삼성동이 되고 네. 이렇게 돼버린 거고 네. 그래서 시드니는 시드니의 신시가지의 가장 중심인 제 기억으로는 잭슨 스트리트라고 부르는 데인데 네. 거기가 차이나타운이 돼버렸어요. 아. 네. 저기 그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저쪽은 우리로 따지면 강북이 돼버린 거고 아. 전 세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중국인들은 다 알아요. 아. 왜냐하면 해외 가면 차이나타운에서 도움도 받고 차이나타운에서 그렇죠. 인맥 관시 네. 유지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봤더니 그 차이나타운 그분들이 못 살아서 이민 갔고 그래서 못 살아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나라에서 변호사 의사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응시점하고 네. 뭐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만물상하고 세탁점하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언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재계서열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한 명 빼고 다 화교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뭔가 돈을 뭉칫돈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분들의 선조 흘러가면 중국집 했었고요. 뭐하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뭐냐? 땅이에요. 땅. 네. 그래서 땅이구나. 그런데 중국 본토에선 땅을 못 사니. 야, 그럼 내가 돈 좀 벌었는데 이거 어디 가서 사면 되는 거야? 아.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얘기는 이 중국인들의 피해는 땅을 사야 된다는 게 몇백 년, 몇천 년간 이렇게 학습돼 왔다. 맞아요. 그게 약간 세뇌처럼 있다. 예. 그러니까 땅을 사고 싶은데 예. 중국 안에서 못 사게 하니까 예. 돈은 있고 예. 그러면 밖에다가 사야 되겠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딱 듣자마자 떠오른 거는 중국인들은 해외로 막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랑은 네. 좀 다르게.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차이나타운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요즘 저 변화되는 여러 흐름이 네. 국가주의 체제, 권위주의 경제 체제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 네. 디지털화폐를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종이 화폐를 쓰는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지금도 중국은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긴 했지만 네. 그런데 종이 화폐가 줄어들면 부자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뭐 이제 갑자기 국가에서 뭐 가져간다든지 세금 세금이나 세금이죠.
이제 모든 계좌와 돈 흐름이 추적되거든요. 네. 제가 뭔가 온라인으로 보내면 그건 다 줘야 되잖아요. 네. 현금으로 슬쩍 이게 드려야 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 중국의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아니면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좀 덜 냈던 간에 어떤 네. 형태로 자금을 세이브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걸 바깥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대표적인 본인들이 제일 원하는 안정적인 방법은 부동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오해는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네. 부동산 아니면 네. 우리나라 어떤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중국인이 다 사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놈들이 우리 재산 다 뺏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을 만나면 그게 아니에요.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 이것도 좀 약간 아 제가 저 웬만하면 저도 안으로 팔이 확 굽는 약간 국뽕에 가까운 사람인데 기분이 좀 상할 일이지만 네. 중국인들은 관심사 순위에서 한국이 저 뒷순위죠. 왜냐하면 한국의 쌍용 자동차 사던 옛날에 그 네. 상하이 자동차가 그때의 중국이 아니에요. 네. 지금 중국이 자동차 회사 사간 게 어디 겁니까? 지금요? 벤츠 지분 아 그렇죠. 네 대주주가 벤츠 사실 중국 거죠. 중국 거고 네. 볼보도 중국 네.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 뭐 살 거 있어? 이런 네. 수준인 거예요. 하긴 뭐 경제 규모로 치면은 그럼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죠. 이미 저희들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하러 갔었을 때 그때 돈 많은 사람들 갑자기 야 내가 오늘 다 쏟게 내 생일이라 해서 막 호텔 빌려가지고 학생들 다 불러서 잔치해주는 중동 무슨 네. 부자 애들 아니면 일본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중국 애들이에요. 람보르기니 끌고 학교 등교하는 애들 다 중국 애들이에요. 네.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진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한국 부동산 관심이 덜한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덜해요? 덜해요. 그러면 덜해도 이 정도인 거예요? 네, 덜해서 이 정도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뭐 더 하겠네요. 더 하죠. 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을 때는 제가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그냥 중국인들은 간단하대요. 이 아파트 동이 얼마예요? 동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는 더 이상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못 취득하게끔 네. 법으로 또 눌러버렸어요. 네네네. 네. 해안가 근처나 좀 뷰 좋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아직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지금 막 심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은 안 심각하다. 새발의 피다. 새발의 피다. 그리고 관심 순위에서 약간 우린 후순이다. 그러면 이 관심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자,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네. 그 나라 법규에서 그걸 허용해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네. 부동산과 같은 것은 외국인들이 함부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땅을 샀다고? 그거는 일부 우리나라의 법규가 그걸 허용해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왜 허용해줬느냐 그거와 네.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는 왜 한국의 이런 부동산 취득에 조금 속도가 좀 붙었느냐.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보다 더 관심이 많았던 세계적인 휴양지, 뭐 일본인이 한때 싹 쓸어갔던 네. 하와이, 네. 뭐 싱가포르 네. 이런 데서 슬슬 중국인들이 사지 못하게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근데 돈은 더 벌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야 되는데 나는 땅만 사랑하는데 네. 하와이도 못 사게 하고 이제는 호주는 아예 교류가 끊기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전쟁 안 할 네. 정도 이런 상황이고 뭐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야 그나마 아직 한국은 허용해 준다고 거기 뭐 제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 괜찮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저희까지 다 샀는데 제주도에서 이미 한번 샀잖아. 아 그렇죠 샀죠. 이미 한번 싹 한번 샀고. 네. 야 그러면 서울 한번 가야 되나? 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준이 아닐 것이다. 와서 지금 대치동 35억이요? 이거 뭐 한동 주세요. 이거 한다 이거죠.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1인당 국민소득이야 중국이 우리보다 낮지만 부자라고 하는 숫자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명동의 차이나타운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지방 쪽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이 수도권 서울 쪽으로 이 수요가 좀 몰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인들이 땅 사는 형태는 네. 일단 그 나라가
네. 브랜드명이 좋으면 네.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네. 데면 묻지 맙니다. 아, 묻지 마. 그냥 나오면 사. 그래서 중 유럽에 그 네. 무슨 옛날 성 있잖아요. 네, 네. 그 엄청나게 그 중세 시대 성 네. 그런 게 요즘 헐값을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떤 공작이나 백작이 자기의 집안 건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네. 든다든가. 그래서 그게 되게 싸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사, 그냥 사,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호텔로 뭐 바꿀지 아니면 그냥 일단 놔둬봐 이렇게 하든지 다 그렇게 사고요. 네. 한국과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죠. 네. 일단 제주도, 제주도. 그 다음에 일단 서울. 그 다음에 특별하게 외국 기업이나 외국 그 법인격이든 개인이든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쉽게 허용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걸 저희 학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네. 불러요. 송도 같은 송도 맞습니다. 송도나 뭐 부산 대구도 좀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지역마다 있어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가져왔을 때 훨씬 절차가 수월하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 중에서 괜찮은 데 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송도도 뜨겁죠. 네. 그러면은 이 매수세가 지금보다 뭐 줄어든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중국이 내부를 저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자금을 네. 옥죄면서 비즈니스 환경을 겁나게 만들면 자금은 반드시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네. 그러면 그 빠져나오는데 지금 이미 중국인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관심 있던 국가들은 다 토지 수용이 어려워졌고 네. 한국에서 이걸 할 기회가 있다 하면 당연히 올 거고요. 또 한 네. 가지. 아까 제가 한국의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방도 일부 지자체에선 중국 자본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생기겠죠. 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좀 여론이 좀 안 좋아서 좀 접었지만. 예. 자, 뭐냐? 우리 동네에 다시 청년들이 들어오고 사람이 네. 더 살게 만들려면 여기가 삐까뻔쩍한 뭐가 들어와야 돼. 뭐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있어야 네. 돼. 근데 국내 기업들, 국내 뭐 정부에게 우리 지자체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 좀 해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이, 얼만데? 뭐야, 여기서 다 해주시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 사면 돼요? 뭐 이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뭐 드래곤 무슨, 뭐 무슨 파크 뭐 해줄게. 드래곤 월드 뭐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은 사실은 좀 약간 반감이 있는데 네. 인구 감소 뭐 이런 것들 경기 위축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면은 조금 더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 말을 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반대한다가 아니라 네. 그 동네 사람은 찬성하고 그 동네 사람 아닌 사람은 아, 반대한다. 그렇죠. 네. 그 동네는 좀 하자고 하는데, 하자고 하는데. 아, 우리 지금 죽겠는데 저 멀리 사는 뭐 서울 놈들, 네, 서울 놈들은 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외국 그 사람들이 우리 네. 땅을 사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까 말한 그 중국에서 시작된 어떤 투자 러시 같은 것들은 뭐 다른 데가 다 막히기 시작하면 안 막은 대로 결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것도 풍선 효과니까. 네. 그럼 우리 정부가 막으려고 하나요? 어때요?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은 어때요? 이게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제 뉴스 보도를 항상 정당 뷰로 보잖아요. 네. 이쪽 전당은 찬성, 이쪽 반대.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게 정당 뷰 그 관점이 아니라 네. 서울 지역은 반대, 지방은 찬성. 뭐래도 자금이 들어와야 네. 지금 견딜 거 아니에요. 네. 지방에서는 오히려 야, 우리는 아까 말한 송도같이 특구,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추가로 더 지정하고 싶다. 왜? 외국인 자금이 확실히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구를 더 우리를 지정해달라. 수출자유구역을 우리로 해달라. 뭐 외국인 무비자 지역을 우리로 또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중국 자금뿐만 아니라 네. 많은 해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싶어하죠. 그러면 시드니나 뭐 싱가포르, 뭐 캐나다 같은 곳들이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막은 걸 거 아니에요. 네. 결국에 네. 그 문제가 뭐 가장 큰 게 뭔가요? 이게 좀 표현이 웃긴데요. 네. 뭐 저는 이게 관료분하게 들은 얘기와 그런 네. 동네에 사시는 그 어떻게 보면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들은 네, 얘기가 네, 다른데 네. 가게 주인 아저씨 표현이 너무 웃겨요. 아. 호주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사실 호주에 유학 온 학생 5명 중에 한 명이 중국인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호주의 대학가 중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중국 유학생이 안 온다? 장사 안 되는 그러네. 거예요. 그리고 중국 유학생 돈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애들인데 남부를 흑인이 아저씨 껌 한 통 주세요.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아니구나. 아저씨 편의점 얼마예요? 이러면
달아놓고 먹을게요. 그렇겠구나.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중국 세가 높아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아, 겁날 수 있죠. 네. 네. 이러다가 쉽게 해서 먹히는 거 아니냐. 아.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그 돈 버는 것과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좀 심해졌다. 이런 걱정이 제일 많고요. 근데 관료분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네. 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네. 중국이 요즘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뭐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막 주가가 막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런 거 아마 네. 보셨을 네. 겁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요. 얘네가 여기에서 뭐 하지 못하도록 다시 옥죄는 건 법만 바꾸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여기 우리가 개발해야 될 땅이 있어. 네. 근데 이 땅에다가 쟤네 건물 짓고 뭐 네네. 10층짜리, 50층짜리 네네. 리조트 짓고 그렇게 해서 한 20, 30년 동안 우리 지역 일자리 뭐 활성화시킨 데 기여하게 한 다음에 아, 요즘 너무 특세인데? 네. 그럼 내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네. 많이 뭐 그거야 뭐. 네. 맘만 먹으면 할 수 네. 있죠. 뭐 세금 때리고 네. 뭐 감독 들어가고 네. 뭐 하면 아, 이거 다 지어 놓은 이 부지를 그대로 놓고 네. 싸게 다시 누군가에게 판 다음에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그 처음 관계자들은 네. 그냥 유권자들의 그런 쟤네들 너무 요즘 나댄다. 네. 속칭 네. 내보내라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결국 투자한 거잖아. 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하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게 아니 이 자본이 없으면 그렇다고 뭐 대안이 있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대안이 없는 지역들도 그렇죠. 많은데 네.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라는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교수님 생각에는 뭐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좀 증가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하는 지자체가 더 생길 거가 네.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네. 이 서울 수도권 여기에 지금 중국인들이 집을 사서 내가 저 집을 못 사라고 좀 불만이 있는 아 그건 저도 싫어요. 네. 지금 너무 비싸졌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 그럼 네. 중국에서 막 몇 천억씩 들고 오면은 네. 저 대치동 진짜 70억 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여기는 막을 수 있나요? 여기만 막고 다른 데는 열어주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부동산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특정 지역만 외국인이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발전시킨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네, 어디가? 아랍에미레이트. 아, 바로 두바이입니다. 네, 네, 두바이. 네, 두바이는 외국인들에게 네. 어떻게 했냐면 아 이게 A4 용지 이거 새 거니까요. 네. 여기다가 하나 네. 보여드리면 네. 자 처음에 두바이가 개발하고 싶은 땅의 면적이 안 보이나요?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안 보이나요? 네. 자 두바이가 처음에 개발하고 싶은 땅의 면적이 이 네. 책 사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요 이 책 사이즈만큼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면 국가가 요 책 사이즈만큼만 토지를 매입해요. 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빼곡하게 아파트도 네. 짓고 상가도 짓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이 신도시가 발달돼서 요 주택난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더 지어달라, 신도시 네. 더 만들어달라 하고 그럼 이 책 바로 옆에 똑같은 책 사이즈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땅값이 엄청 비싸니까. 엄청 비싸서 국가가 그걸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네. 네. 두바이는 어떻게 했냐면 요 책 사이즈만큼을 개발하는 게 원래 목표라면 네. 목표가 아니라 네. 요 검은색 밴드만큼 있죠? 네. 요거만 먼저 개발을 한다고 하고 실제 땅은 여기까지 다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검은색 밴드를 개발하는 거를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줘요. 네. 빌딩도 지시고요. 네. 뭐 우리 버즈 두바이 큰 거 지어놨으니까 그 근처 상가 네. 네가 알아서 다 하세요. 하고 이걸 다 외국인들이 돈 들고 들어 짓죠. 네. 그러면 국가가 사는 이쪽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오르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본인들이 네. 개발했던 그 비용도 뽑아내고. 장사 잘하네. 잘하죠. 네. 중동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도 뭐 한번 뭐 하러 갔다가 야 만만치 않구나. 네. 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하는지 그런 것 지금 관심들 많으시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해외 땅을 취득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들은 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금쪽같이 벌어온 달러가 네. 외국으로 다시 나간다 이런 거는 네. 모든 금융 거래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우리 기업들이 뭐 수십조 원을 벌어왔는데 네. 거기 총수가 말이야 뭐 마이애미의 비치에다가 네. 뭐 회사 돈으로 별장을 뭐 수십억짜리 사놓는다 이런 거 옛날에 많아서 문제됐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롱한 법을 적용해서 네. 외국의 부동산 취득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법적 절차를 따르느니 네. 통일이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험난하다. 아, 그럼 우리나라는 밖에서 벌어온 돈을 계속 여기 안에다 쌓는군요.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이것도 정말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 네. 강남에서는 현금 4,50억씩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1가구 다주택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으니까 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샀다가 네. 그걸 못하니까 급한 거 팔고 정책 이번에 정권 바뀌면 좀 바뀌려나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세금까지 나오겠다 해서 몇 개 더 던지고 조금 더 가지고 있긴 하는데 그러고 네. 나서 다시 수중에 생긴 그 현금들 네. 몇십억 길도 크게는 또 100억 이상 되는 네. 그걸 어디다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경제 성장률 높아졌을 때는 내가 회사 차리겠다, 네. 창업하겠다. 네. 옛날엔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누가 감히 창업을 이 코로나 형국에.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오갈 데 없는 자금이 일부는 이제 주식으로 당연히 왔고 네. 부동산 하던 자금은 주식에서 코스닥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자. 뭐 이런 뭐 카카오 이런 네. 우량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돈 넣어놨는데도 또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돈을 어디다 놔야 되느냐? 네, 그 뭐 꼬마 빌딩으로도 이미 많이 맞아요. 갔어요. 맞아요, 많이 갔어요. 많이 네. 가고 그래도 남아. 남아요. 네.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규제 풀리면 또 사겠죠? 그러겠죠.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안 돼요?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어디다 집을 사야 돼요? 아, 저 오늘 그거 물어보러 왔는데. 아,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이거 따로. 또 이렇게 개인 레슨을 또 끝나고 해주시고. 따로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거 두바이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그, 요 책, 요 재밌습니다. 요거 되게 그, 가볍지만 되게 좀 약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요 교수님이 쓰셨는데, 되게 그 예시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 쉽게 읽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도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코노믹 센스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버시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지금 유튜브도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경제 맛집 박정호 TV. 아 예. 예. 네, 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그 걱정 많으신 분들 많은데 네.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는 거 어떻게 예. 생각해야 될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뭐 사실 저도 지방 현장을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지방의 지역 소멸을 직접 현장에서 못 봤다면 네. 똑같이 그냥 획일적인 목소리로 외국 자본 무조건 맞고 보자라는 그냥 단적인 생각만 했을 텐데요. 어떤 분들에겐 그 자금이라도 절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경제라는 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좀 더 복잡한 이슈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런 좀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고 네. 이땐 이렇고 저땐 저렇고 얘기하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교수님 모시고 여러 경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